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루비 룰렛 방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드머니 스타트는 1123만 9천 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더즌 배팅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더즌 배팅인데 트리플로 해갖고 투 더즌을 잡고 가는 두 개의 더즌을 잡고 가는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액으로 배팅 진행할 거예요. 천 원, 천 원씩.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1번이 나왔습니다. 저는 세컨 더즌 그리고 더드 더즌에 천 원, 천 원씩 배팅을 들어가요. 이 배팅 금액은요, 여러분들 시드머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시드머니가 좀 많다 그러면은 배팅 금액을 뭐 2,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 이 요즘은 유튜브가 AI가 이건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막 경고도 먹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제가 홍보하는 것처럼 뭐 물건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임 외에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게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게임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이런저런 뭐 있었던 얘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컨텐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지 뭐 폭력적이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줄 때는 근데 폭력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3,000원씩 올려서요 이렇게 배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보내고 있고 요즘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20번 적중했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천원 배팅으로 폴스하고 떨다즌에 들어갑니다. 오늘 세션은 대략 한 15분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이런 그 시스템 배팅은 그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맞게 플랜을 짜시면은 본인한테 맞는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께 아이디어, 검증된 시스템과 아이디어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7번 다시 한번 그러면은 세컨하고 떨더즌에 배팅 들어갑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죠. 네, 대략 37개 번호 중에 24개 번호를 잡고 가니까 대략 확률은 65% 정도. 바카라가 50%가 안 돼요. 타이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자랑하고 있죠. 갬블에서 1%라는 확률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려 15% 정도가 더 높아요. 바카라보다. 이렇게 적중했고요. 이렇게 19번이 나왔죠. 그럼 퍼스트하고 떨드 더즌에 배팅 들어갑니다. 4분 지나고 있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퍼스트하고 떨드 더즌에 배팅 투 더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히지 못할 경우 미적중일 경우에는 트리플 3배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배팅 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 리밋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이 내가 얼마까지 배팅할 수 있는지 미니멈과 맥시멈을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플랜을 짜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프라인도. 저는 오프라인 가면 그래서 VIP 룰렛으로 들어가요. 스타트 배팅이 100불 100불씩이라 이게 무한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시드머니가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드머니 가지고 돈이 돈을 먹는다고 쉽게 돈을 벌죠. 13번 적중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퍼스트하고 떨드 다즌으로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가 볼게요. 오프라인은 나름대로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저는 이 칩을 만지니까 그런 그 현장 분위기, 칩 이런 게 이제 온라인하고 좀 틀리긴 한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장점이 딱 부러지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로그인을 해서 게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근데 저한테 룰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 핸드폰으로는 게임 안 합니다. 게임을 한다면은 그냥 컴퓨터 앉아서 게임을 하죠. 절대 핸드폰까지 가진 않아요. 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라는 건요, 그냥 중독 이상인 거예요. 치료받을 정도예요. 그 정도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접속이 쉬워더라도 핸드폰까진 가지 말자라는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 누구 기다리다고도 하고, 예? 딱 정해놓고 그냥 집에서 노트북이든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해야지, 접근을 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퍼스트하고 세컨드 다즌, 네, 배팅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플, 가장 심플한 배팅이 최고 배팅이에요. 최고의 시스템이고. 뭐, 번호가 갖고 맞히고, 뭐, 이런 거다 좋죠. 룰렛에서. 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심플한 배팅이 가장 훌륭한 배팅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7분 지나고 있고요. 5번 적중했죠. First dozen.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second dozen, third dozen에다 배팅 들어갈게요. 이렇게 두 개가 됐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요 매번 이기는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한번 잃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끝없이 추락이에요. 이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배팅하는 거고 욕심 부리지 말고 게임을 하면서 즐기되 욕심은 부리지 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시드머니로 작은 시드머니를 딴다는 거. 이거요. 그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렇게 플스하고 떨 다즈네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가고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딴다. 이거는 진짜 가끔 한번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죠? 운이 정말 좋아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을 우리가 미리 맞추는 거예요. 이거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불리해져요, 카지노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더 세지기 위해서 시스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죠? 21번 미적중이죠. 이번에는 배팅 좀 올려서 3,000원 배팅으로 총 퍼스트하고 떨 다즌에 총 6,000원 배팅 들어갈게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생활 도박이고요. 여러분, 생활 갬블러들을 위한 소액 배팅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지하시네 시드머니에 맞춰서 배팅 금액은 1,000원, 2,000원, 뭐 3,000원,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뭐 본인 시드머니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건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22번 나왔죠. 한판 쉬겠습니다, 이번에. 쉬지 말고 가자. 요번에 뭐 한번 쉴게요. 이게 쉬는 타이밍이 있는데 요번에 만약에 못 먹게 되면 한번 쉴 거예요. 오케이. 퍼스트하고 third dozen으로 와야 돼요. 지금 현재 영상 시작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왔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6번 또 쉬었어야 되네요. 오케이, 한번 쉽니다. 이번엔 무조건 한번 쉽니다. 오케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쉬어요. 여러분, 안 풀릴 때는 쉬어야 돼요. 굳이 여기다 대고 막 같이 가고, 물론 뭐 나올 수도 있죠, 다음 판에. 근데 그걸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쵸? 세상에 100%란 건 없는 거니까. 근데 요번에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팅 안 가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적중되면 아좀 아쉽죠. 왜냐면 갈걸 갔어야 되네. 씨 갔어야 되네. 한번더 쉴게요. 김 샜어요. 계속 나올 순 없으니까 한 곳으로. 오케이, 9초 남았고요. 현재 10분 지나고 있고요. 영상은 대략 15분 정도에 마무리할 거고요. 우선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요. 수익은 이렇게 올리는 거다.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18번으로 나왔죠, 다시. 미들이 핫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배팅을 펄스하고 떨드 다즌에다 배팅 들어갔어요. 미들 쪽에 세컨 다즌 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제로는 피해야 돼요. 제로 피하고 제로를 어떻게 해든 피하고 펄스하고 떨드 다즌에. 그러니까 제로만 우선 피해도요. 이거는 한50%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할라 애쳐 보이. 오케이, 이렇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쉬어주고 적중을 시켰죠. 어려운 부분, 리스크 부분은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메모해 놓으시고 항상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시간 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도 영상 만들면서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좀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13번 적중했죠. 리스크 상황만 한번 벗어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오케이, 13번이 나왔죠. 펄스하고 떨드 다즌에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세컨 다즌이 굉장히 핫하네요. 계속 그쪽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21번 말씀드린 대로 세컨 다즌에서 지금 하시네요. 그쪽으로 조금 쳤죠? 오케이, 다시 그러면 3,000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배팅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세컨 다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오케이,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오케이, 어디로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죠? 오케이, 36번 이렇게 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네. 우선 지금 13분 24초니까요. 한 번만 먹게 되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한 사항은 그 설명란에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의 사항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라이브 실시간을 자주 할 거예요. 앞으로 추후에 그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이쪽으로 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28번 큰 번호가 나왔죠. 오케이, 이번에는 3,000원씩 다시 한번 두 번째 단계 한번 들어갑니다. 한 번만 맞추게 되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3분 12초 지나가고 있고요. 뭐 여기서 맞추면 뭐 깔끔하게 끝낼 수 있고 아니면 다음 단계 배팅 들어가고요. 뭐한번또 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스핀 돌아갔습니다. 숨 죽이고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최고의 영상 그리고 음성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적중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어느 정도 수익 올리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요 시스템으로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 배팅 시스템은 이렇고 여러분들의 시드머니에 맞게 배팅 금액은 조절하시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